Popping like popcorn. Can you hear the bells ding? 잭고는 저스티스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창조된 인공 생명체입니다. 솔의 옛 연인인 아리아의 영혼 절반과 융합되어 있으며 프로그램된 자신의 인격과 의식 밑에 있는 아리아의 인격과의 혼재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쿨하고 이지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만 감정이 격할 때는 어린 소녀와 같은 언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전투 시에는 안정을 위해 특수한 가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잭 오는 화염속성 5등급 전사입니다. 치명 확률과 치명 피해가 높은 편이며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공격력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2스킬 트릭 월 트릭. 전투 시작 시 후열의 아군에게 2턴간 키론의 사슬을 발생시킵니다. 아군이 공격 후 대상이 기절 상태라면 아군 전체의 행동 게이지를 최대 20% 증가시킵니다. 이 효과는 공격자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 발동하며 3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키론의 사슬은 공격 후 25% 확률로 대상에게 1턴간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키론의 사슬은 강화 해제되지 않습니다. 키론의 사슬 강화 효과로 발생하는 기절 효과는 강화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약화 효과로 아티팩트의 효과 발동 후에 적용됩니다. 또한 2스킬 트리거월 트릿의 행동 게이지 증가 효과는 공격자의 모든 효과가 발생한 후에 발동하여 키론의 사슬 강화 효과로 기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스킬 포에버 엘리시온 드라이버.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킨 후 재고 랜턴으로 적을 삼켜 공격합니다. 처치 시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 대상의 방어력을 50% 관통합니다. 대상이 약화효과 상태라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1스킬 서번트 던지기. 서번트로 적을 공격하여 최대 40% 확률로 1턴간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턴에 공격 후 대상이 약화효과 상태라면 더스트 어택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더스트 어택은 적을 공중으로 날려 공격하고 자신에게 1턴간 음신을 발생시킵니다. 소울 10개 사용 시 효과 발생 확률이 100%로 증가합니다. 아티팩트, 재고의 상징. 재고의 감정 변화를 제어하기 위해 착용하는 가면과 전투 상황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철구입니다. 재고가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재고 랜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군 전체의 효과 적중을 10% 증가시킵니다. 단일 공격 시 대상이 약화효과 상태라면 피해량이 최대 24% 증가합니다. 해당 아티팩트는 파티내 한 명만 적용됩니다. 서번트와 함께 싸우는 개구쟁이 화이터. 재고는 3월 24일부터 한정 소환 확률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